오늘은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나라가 X판이다. 언제부턴가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나라가 X판이다. 나라가, 대한민국 나라가 X판 됐다. 네. 자, 이제 말이죠. 훈련병을 훈련시키는 조교들까지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훈련병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안 듣게 만들었느냐? 병사들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엎드려 쏴 사격을 훈련하는 훈련병 자세를 교정해주고 하는 그 저 육군훈련소 조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교들. 이 조교들이 훈련을 아주 잘 시키는 그들이 없으면 이 군사훈련, 기초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바로 이런 내가 바로 이 조교들입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 병사들이요, 최근에 훈련병 인권을 중시하라는 군 지휘부 방침에 대해서 인권을 최우선하다 보니 훈련병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조교들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군에서 이 정도면 벌써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군 높은 사람들, 이 지휘부, 이 서욱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몸보신 이 별 반짝거리는 거 요거 지키려고 깜짝깜짝깜짝 하는 모양입니다. 이 군이 제일 중요한 건 훈련이 안 돼 있는 군대가 그게 무슨 군대냐고요. 거기에 별 달아가지고 뭐 하냐고 그게. 훈련병들이 훈련을 잘 시켜야 군, 이 튼튼한 군인이 돼서 이 양질의 국군이 양성이 되는 건데. 나라를 지키는. 이게 뭐, 이게 무슨 뭐 장난하는 무슨 뭐 사육장이야 이게? 뭐라고? 인권? 북한, 뭐, 저, 군에서 뭐, 인권 지키라고? 인권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인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나, 군자가 왜 앞에 붙는 줄 알아, 군자가? 어? 군자가 붙는, 앞에 붙는 이유가, 군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인이야. 군은, 군의 계율, 군의 지침, 군의 목표에 먼저 순응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이, 그게 군이라고. 그래서 군인이냐. 이 나라 정말 정말 X판입니다 이거. 아니 무슨 군에게 인권을 지키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훈련병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고 우라통 터진 소리들을 막 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조교들의 입장도 이해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군 부실 급식 사태로 혹사당하는 일선 조리병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한데 이어서 이제 군기의 상징적 존재인 훈련소 조교들까지 이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서욱이는요 당장 옷 갈아입고 민간인으로 돌아가. 에? 장관들 뭐 저 총장들 다 옷 벗어야 돼. 벌써 훈련병이 훈련을 못 시키겠다 이런 정도 나온다면 훈련소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군기를 갖다 세울지도 모르는 그 저 리더들이 무슨 군기를 지 군인이 뭘 먹고 사느냐 이거야. 군인이 사기를 먹고 살고 어? 군인이 훈련을 먹고 강군이 되는 거야. 훈련을 응? 저렇게 저런 식으로 받고 말을 훈련 조교 말을 안 듣고 제 맘대로 하고 인권이랍시고 이거 조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야. 이건 엄밀히 따지면 서욱이가 하는 거고 육군총장이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군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군인은 강군이어야 되고 강하게 훈련돼야 되는 대통령은 말이죠 군 통수권자는 군기를 엄정 확립시켜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군기 확립시켜라. 군사는 기강이고 군은 기강이고 제일 중요한 건 군인의 길은 국민을 위해서 보국, 나라를 지키고 보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군인의, 군인은 그래서 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기.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군인이고. 근데 사기는 고사하고
말을 안 들어먹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훈련도 못 시키고 미치고 정말 폴짝 뛰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조교들이 나올 정도 되면 나라 금 갔습니다. 벌써. 이거 국방이요? 무슨 국방? 저래 가지고 무슨 국방이 됩니까? 조교들이 지금 저분들이 애국자들입니다. 이 조교들이 애국자라고요. 훈련병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 위에서 시킨 거니까. 자기들은 편하고 싶으니까. 군인이지만 편하고 싶으면 뭐 끄떡하면 월급 얼마 주겠다. 얼마 올리겠다. 정치인들은 이 장난을 해서 갖고 말이죠. 그럼 과거에 지금 나라 지키는 군인들은 뭐 했습니까? 바보였습니까? 예? 월급 쥐꼬리만큼 밟으면서 흔쾌히 나라를 지키면서 생명을 바쳤던 그 군인들은 그럼 허수아비 뭐였냐고. 그때는요, 군인들은요, 불평불만 안 했어요. 월급 아무리 적어도 아무 말안 했어요. 또 훈련 24시간 아무리 시켜도 묵묵하게 나라 지키는 어느 제한된 시간 동안 나라를 지킨다. 참, 나라를 진지하게 지켰습니다. 아니, 그래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처참하게 북한 괴뢰국인한테 당하지 않을 것,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신념으로 말이죠. 적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이러한 불안한 불행한 그러한 나를 없애기 위해서 국군들은 강하게 강군이 돼야 된다. 그런 강한 훈련 속에서 군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요? 인권이요? 이 정권 들어서 인권 하는데 이 인권이 근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저번에 박원순이 죽었을 때, 예?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그냥 장례식도 다 했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다 거리두기 사람들 못 만나게 되는데 거기는 또 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피해 뭐라고요? 피해 호소인? 그게 인권입니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안 하고 호소인이라니. 그것도 호소는 또말 어렵게 또왜 그런 걸 붙입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자기들 편은 인권이고 우리 편 아니면 인권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 그래서 훈련소 조교 A씨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게 지금 언론에 떴습니다.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제보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240명 훈련병을 조교 4명, 인원이 부족하고 제때 충원도 되지 않는 이 4명입니다. 어떨 때는 3명도 하고 2명도 하고. 이 조교 4명이 맞습니다. 하루 17시간 넘는 경무에 시달리는 훈련소 조교들의 일과를 딱 소개했습니다. 오전 9시 이전의 기상. 전투복 위에 코로나 방호복까지 덧입고 200명 넘는 훈련병 식사를 끼니 때마다 막사로 운반하고 화장실을 이용을 통제하고 화장실 등 시설물을 한개 생활관이 이용할 때마다 매번 소독하고 훈련병 취침 상태 확인 후에 다음날 일정 결산한 뒤에야 오후 10시 이후에 샤워, 11시가 돼야 잠든다. 또 아침 새벽 6시에 전에 일어나서 이 일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조기 업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량 배식을 위해서 반찬 등을 저울에 재며 배식에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훈련병 고충 청취, 아픈 훈련병 약 주거나 의무실 병원 호송시키고 충성 클럽 전화, PX, 전화, 세탁, 적금 신청 등 안내, 종교 활동 인솔, 보급품 사이즈, 조사 후 지급, 신체 혈액 인성 검사 등 잔무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교들의 이런 불만은 최근에 부실 급식 사태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군 지휘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위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거죠. 남영신 육구참모총장은 26일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인권 존중실 개소실을 주관했습니다.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군인의 무슨 인권의 구슬? 군인은 군법에 따라서, 군율로 따라서 다스리면 된 거지. 군율! 군법 있잖아, 군법.
그래도 대한민국 군은 여태까지 강군이었다고. 이게 무슨 군이에요, 군인이. 오죽하면 이저 조교들이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말안 듣는다고. 아니, 훈련병들이 인권 하니까. 참, 이건. 인권 존중실 개소식. 이름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인권 존중실이라는 방이 있답니다. 네. 이 육군 총장이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인권 존중실 개소식을 주관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란 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육군은 훈련소, 흡연 허용 등 인권 개선안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흡연을 허용한다? 그것도 인권 개선. 금연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시켜줘야 될 사람들이 뭐 훈련소 흡연을 허용한다? 그게 인권이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담배를 오히려 끊으라고 금연을 주도를 해야 될 군이 그게 본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을 뭐 흡연을 허용한다? 그런 인권 개선은 세상에 처음 들었습니다. 훈련병들이 이제는 일과 시간에 조교가 생활관에 들어오든 말든 누워 있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훈련병이 들어오든 말든 일과 시간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조교가 있어도 소리를 빽빽 질러댄다는 겁니다. 욕설을 일삼는 훈련병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의 공포에 붉은 군모로 불리며 훈련병들의 아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조교들이 이제는 훈련병 눈치 보기에 바쁘다는 지적입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국방부 장관, 육군 총장, 을 넘어서서 이건 결국은 군 통수권자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군을 이렇게 오늘날의 군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수권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군을 원한 거죠. 훈련소는 그제야 비로소 공식 입장을 내고 조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이 최근 부실급식 보셨죠? 코로나 방역, 인권 침해 논란에 그냥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또그 아랫돌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풍선 효과가 속출하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일선의 중위, 소위, 중하사 등 초급 간부들의 업무 피로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터질 때마다 일시적인 땜질 처방하니까 조리병 조교 등의 다양한 구성원의 사기라든가 군 전체 단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국가 안보 집단입니다. 이 집단을 함부로 민간용으로 인권이니 나발이니 하고 난리치다가는 이 군대 아무것도 못해. 군은 오로지 군법에 의거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냥 형법 있지만 군형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인이 아니고 군인, 군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훈련을 만들어 놓은 그 군을 갖다가 이렇게 인권을요?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대로들 인권 공부나 하세요. 뭐가 인권인지를. 네? 미국군 보십시오. 인권을 최고로 하는 그 미국군. 옆에 여성 군인이 금방 지나도 차렷 자세하고, 나이든 그 군인들 경례 쫙 붙이는 거 보십시오. 예? 군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게 사기입니다. 좀 배우세요. 배워. 예. 좀 배우시라고. 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